이제 또 부모님한테 용돈 주세요 하게 돼 있잖아. 무리하지 마. 무리를 하면 안 돼. 여기 병력이 있어? 14마리? 넣어줘, 넣어줘. 이거 평화 아직 처분한 평화 매줄 때 아니다이. 그렇지, 전통은 볼 건데 기간이 또 문제일 수 있지. 우리 아이들이 다 크기 전에 전통을 시켜 버리냐, 아니면은 우리 애들 다 크는 거 보고 전통을 가느냐,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. 굳이 방송이 아니더라도 그냥 게임 켜놓고 시간만 보내주는 방법도 있고, 라인만 정리하고. 아, 번영도는 괜찮은데 개발 상태가 별로라서. 주둔지에다가 병력을 아까 먹은 잡병들을 좀 넣어줍시다, 이거. 이 정도 넣어주면 되겠네요. 그리고 지하 감옥은 솔직히 조금 안 넣어주게 되면 넣어주게 되면 그러네. 딱 고티어만 챙기면 요 정도인데. 그렇다고 얘네들을 이렇게 그냥 두고 넘기자니, 이 성을 뺏기게 되면 이게 적군 병력으로 넘어간단 말이야. 애들이 처분을 잘안 한단 말이야, 이렇게 넣어주면. 토르는 넣어주는 건 나중으로 생각하고. 자, 봅시다. 여기가 제국당이죠. 당랑자 중에서 마티 나르미스. 외과의사. 억울한 틸레야. 벤델리아. 마베야. 도살자 프리오스. 자린고비에다가 기만적이고 잔인해. 진짜 나쁜 새끼네, 이거. 트리플이네. 삼관왕이네, 이거. 뭐 저런 애가 방랑자가 됐어. 자, 그러면 침묵의 나르미스가 제일 괜찮네요. 이번어스는 타클렌 못 데려온다고? 그럴 수 있지. 지금 완전 박살이 나가지고. 자, 요거 트락토라에 다시 들어가서 성관리를 얘를 넣고 말 걸어서. 자, 너를 트락토레를 줌. 그래서 이 클랜 이름, 클랜 이름 뭘로 함? 이 클랜이 되고 싶다. 나잉크 거고. 병종 제한, 무기 제한은 많이 했어서 고민 중이라. 여기서 지금 뭐 제한 걸게 있어? 무기 제한이랑 뭐 무기 제한 할 거예요? 아니, 무기 제한 할게뭐 있어? 이미 쓸거다 썼는데. 편하시. 그건 맞지. 글레이브도 써보고, 칼도 쓰고, 양손검도 만들어서 쓰고. 개편하구먼.
자, 이거 클랜 하나 더 만들어 줬습니다. 골드를 좀 도내를 하도록 하죠. 10만 원 정도 주자. 집도 복원하고 해야 되니까. 움직이자. 하르고트 한번 들였다 오도록 하죠. 포로는 뭐다 나가는데 상관없다. 하르고트에 지금 포로 개 많아. 많기는 진짜 많네. 민병대 집어넣었다. 됐어, 나머지 다 팔아. 영향력 달라고? 아니, 영향력 하루가 제일 많아, 지금. 영향력 지금 500밖에 없어. 클랜 더 만들어야 돼. 지금 이 국토를 방어를 하려면 더 돌아야 돼. 와, 부상병이 좀 많네. 클랜 더 만들어야 돼. 지금 클랜 만들기가 너무 바쁘다. 탈리벨의 모양 만들자고? 아, 근데 블란디아 쪽 데려올 게 없어가지고. 공기병대 하나 딱. 빼자. 성인데 그냥 딴 나라 사람 쓰라고? 그건 그렇지. 그건 맞지. 그건 맞다. 모냥 클랜을 만들자고? 그러면 바타니아 쪽에서 하나 데리고 올까? 바타니아 쪽 좋은 애가 없어요. 버려. 황금빛 이쪽에서 데리고 올까? 이스카르. 아티스. 아, 근데 애들 상태가 왜 이러냐, 황금빛이. 방금 개좋다고? 특성이 미쳤잖아. 특성이 좀 용감한 레오톨드. 얘 블란디아 출신이네? 이거 추가됐다. 아까 없었는데, 그지? 얘 아까 없었어. 아까는 없었는데 추가됐다. 바로 데리고 와야죠. 그러면 탈리벨에다가 갖다 놓고, 부대가 떠나?
레오톨드 말 걸어서 살리베를 주고, 그래서 이거 클랜명 누구로 해줘? 뭐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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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 나 영향력이 없어서 지원을 못 했다. 일단 뭐 이렇게 됐으니까 갑시다. 여기서 탈리벨도 해결했고, 뭐칼 모양 그냥 나인크. 오, 뭐야, 저건 사자야? 여기서는 배론성을 먹으러 가면 딱 되겠죠? 배론성 먹고 나인크한테 주면 되겠다. 아, 자, 생각해보니까 이거 뭐야? 내년님 딸이었네? 여자아이였네? 활력 사회성도 길러주고, 좋아, 주르륵 다 올라가고. 얘네들 프로 갖고 있어. 잠깐, 뭐지? 형, 돌격 진영. 우리 기병의 힘을 보여주라. 아, 아까보다 기병 진짜 딸린다. 쟤네들 방패 반짝이는 거 봐. 왜 이렇게 이뻐? 얘네 방패 뭐임? 개 이쁜데? 뭐야? 방패 반짝여요, 얘네들. 원래 저거, 이거 방패 반짝이는, 반짝이 방패야, 이거? 방패가 이쁘잖아. 자, 너네가 갖고 있는 병력이 무엇인지 보실까? 아세라이 보병에 피안 갖고 있고, 아타니아 전사에. 뭐 생각보다 뭘 잡아드신 건지 모르겠는데, 생각보다 많이 좋은 걸 갖고 계시네. 배름 먹고 련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영향력이 없어서 지금 이제는 더못 만든다니까, 지금. 너한테 병력을 좀 주도록 하지. 아직 한참 더 줘야 돼. 뭘 이렇게 내가 먹었나. 내가 뭘 얼마나 먹었다고 지금 이렇게 병력이 엄청 오버가 됐지? 어? 뭐 먹었지? 뭐 먹었길래 지금 병력이 뻥튀기가 됐지, 갑자기? 뭐죠? 뭐가 어떻게 된 거죠, 지금? 뭐야, 뭐가.
뭐가 이렇게 붙었지? 뭐가 이렇게 추가가 됐지? 나 이렇게까지 많이 안 먹은 것 같은데 엄청 추가가 됐네? 그렇게 쟤네들이 병력 많이 갖고 있었어? 얘도 지금 병력 초과 됐어. 아니, 모르겠다. 아, 식량 없어. 수바나 출산? 내 셋째 딸인가 봐. 이거 그냥 사다리 놓고 올라가겠습니다. 100다리밖에 안 되니까. 트랙터에 공성 걸렸고. 이거 돌격. 얘네 멍 때리는 거 뭐야? 멍 때리는 애들은 뭔가. 사다리 타, 올라가, 올라가, 올라가. 이거를 아 이거 병력 달달하네. 병력 많이 갖고 있네. 배론성 먹었는데, 배론성은 어쩔 수 없다. 이거는 내가 관리가 지금 당장 안 되기 때문에. 저 트랙토라이 갖고 있는 나인크한테 배론성을 주는 게 맞겠죠? 떠나고, 궁성 걸린 거 뭐야? 막으러 가야 돼. 식량 없는데. 오늘 일 나갑니다. 저 이제 앞으로 일 계속 나가야 돼요. 이제 쉬는 날 없이 계속 해야 될 듯. 1월 말쯤이 지금 명절이잖아요. 아마 나는 명절 때도 일하고 있을걸? 안 오겠지, 쟤네들? 그러고 보니까 올해는 설 명절이 되게 일찍이네. 오늘 환자 많아서 하나도 못 봤대요. 오늘 방송 은근히 나름 재밌었는데.
뭐야, 얘네들 왜 앞으로 나와? 아, 바로 이렇게 싸우면 안 되는데, 아. 이게 뭐람? 어, 요번 주 내내 추웠어. 어, 요번 주 내내 추웠고, 오늘 같은 날은 그래도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, 온도가 아무리 낮아도 바람만 안 불면은 솔직히 일할만 해. 오늘 최근 들어 채팅 화력 최고였습니다. 그건 맞아. 그건 확실히. 나도 채팅 제대로 다 못 읽었어. 해군단 근데 군대 만들어가지고 뭐 일을 좀 했니? 나 제대로 일하는 거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. 우리 애들 언제 커가지고 스스로 군단 만든 걸로 도시도 공략하고 성도 공략하고 할 거임? 언제 클 거임? 아 맞다. 네. 모냥 클랜한텐 내가 돈에 안 했나? 탈리벨 공성 한번 막았자고? 그거는 못 막으면 이상한 거였지, 그거는. 그거는. 전투만 챙기고 나머지는 다 경험치로 환전하고 포로가 좀 많지만 어차피 계륵 같은 포로들이라서 내가 굶주려 밥이 없어. 식량 포로가 2000이 있네. 버리고 주둔지 병력을 왜 얘네들 주둔지 병력이 갈수록 늘어나냐? 용병을 좀 고용해 달라고? 어차피 군단도 못 만드는데 뭐 용병을 고용해 뭐하러? 못 만들잖아. 잠깐만. 메인 캐가 엘자고스한테 말 한번 걸어야겠는데? 아세라이와 평화협정. 리아노크 먹긴 먹어야지, 이제는. 근데 마루나스 한번 들려서 말 좀 걸어보자.
알자고스. 이미 왕국을 만들었는데. 이렇게 하면 된다고? 그냥 내가 깃발 갖겠다 하면 이게 진행이 되네. 꼬이는 거 아니고 제대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? 내가 깃발 갖겠다 해가지고 퀘스트 라인 가는 것 같은데? 그래서 제국을 멸망시켜라. 이제 평화도 못한다고? 아, 무조건 전쟁이야 이러면? 그러면 메인캐 진행했으면 안 되는 부분이었나? 아니 어차피 뭐 저거 메인캐 진행하나 안하나 뭐 나한테 전쟁 거는 거는 뭐 끝이 없었는데 뭐. 리아노 캔성을 호이. 부상이 조금 많은 게 좀 그러네. 리아노코 먹고 려면을 만든다고. 어? 이거 뭐 그 뭐 이거 언제 생겼냐? 영향력 언제 생겼냐? 아, 이거 퀘스트 진행하는 바람에 이제는 빡시게 해야 된다고? 널널하게 못해? 무조건 전쟁이야 저거? 아니 말이 돼 그게? 제국이 나한테 다 선전포고 하나요? 이러면? 내가 깃발 가졌다고 제국이 나랑 선전포고 하는 거야? 용병 사줘도 금방 가는데 뭘 사줘 이거. 얘네들 미성년자라서. 얘네들 미성년자라 가지고 어우 관계도가 어우 그나마 형제다니. 원래는 깃발 가지자마자 3제국이 싹 선전포고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바뀐다? 들어갑시다 이거. 음모력을 관리 못하면 이거 끝내면 이제 대륙전쟁이라고? 지금 근데 지금 음목회가 아직 시작 안 됐잖아. 이스티아나가 음목회 중간에 실행하려나? 역시 바타니아라고 또 골에 화살 많이 날라오는 거 보고. 민병대공수 뭐야 깜짝이야. 죽될 뻔. 이 사거리가 닿는다고? 안 되겠는데? 투석기 맞고 죽을 순 없지.
마지막 영향력으로 세클레니응율. 아니요. 마지막 영향력으로 태클랜? 아 근데 그거 클랜 많이 만든다고 그게 좋은가? 지금 정책도 제대로 다 못 찍었는데? 동성추는 빠개진 것 같고 하지만 어차피 얘네들도 병력이 지금 거의 다 했고 아 이거 운제식이다 바로 올라가 후반에 많으면 좋긴 하다고? 아 그렇지 일단 미리 만들어서 키워놓을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관리가 잘 안되는데 뭐 툭하면 다 방패에 걸려 공격이 돌격해! 돌격해! 다 죽여 이거 처형 메탈을 하니까 확실히 영주 영입할 엄두가 안 났긴 한다 관계도가 다박살 나네 진짜로 그 정도로 우리 하루가 발이 넓었다고? 도망치는 와중에도 방패드는 게 어딨어 어? 병력 갖고 있네? 몇 볼?